오늘 본문 중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못하는 게 많고 아쉬운 게 많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좋죠. 그리고 뭔가 좀 희망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거를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심리적으로도 유익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 맞는 키예요. 뭔가 못하는 게 있으면 다 해치운다, 해결한다. 그 슈퍼맨이다. 혹은 그 이 얘기는 나폴레옹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그냥 나는 다 해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한한 어떤 능력의 자신감 뭐 이런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이제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요. 그 인형 중에는 공룡 인형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룡은 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놀잇감이요. 그래서 그 공룡 인형을 끌어안고도 잠을 잔대. 우리는 그러면 잠을 못 자고 설칠 것 같은데. 그 왜 그럴까? 그래서 뭐 작은 거에 대한 어떤 기대치보다는요. 큰 거에 대한 기대치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작아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능력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향수라든지 우리의 기대치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색깔을 보면요. 그 제일 편하고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색깔이 녹색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 만들 때 그런 녹색 계통으로 이렇게 식물들, 나무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일 편안하고 적응이 잘 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수양을 하는 사람들도요. 예를 들면 불교에서 자기 수양을 하는 사람들도 그 부처를 찾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부처상을 만들죠. 근데 부처상을 만들때 또 자기만하게 적당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찾아나가면 오히려 잘 된 것 같다. 수양이 잘 되는 것 같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산 없잖아요. 예, 잘 꾸며놓은 어울리고 있는 산에도 보면요. 막 그 불상을 청동 불상 내지는 돌 불상 뭐 이런 거를 큰 걸 갖다 놓으면 자연이 깨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가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큰 거, 뭔가 센 거, 뭔가 안 되는 거를 해치우는 거 막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마음속에 이렇게 열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을 바울이 한 것이냐라고 할 때 아니죠.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나요? 만약에 내가 힘이 강해서 모든 걸 한다고 그러면 감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애당초부터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 선교비를 보내게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를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런데 지금 나를 생각해서 돈을 보내서 선교 후원했으니까 고마운데 앞으로 이거 안 보내도 괜찮으니까 고맙다고. 그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인사말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바울이 이 인사말을 안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손 내미는 거죠. 선교비 또 줘. 다음에 줄 땐 더 많이 줘. 아니면 그 뭐 자기 자신이 아쉬운 거를 자꾸 얘기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문제가 없고 내가 좀 돈이 궁해도 문제가 없으니 내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생각해 준 것만큼 나는 고맙다. 그러니까 내가 다 견뎌낼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맞는 키를 쥐고 막 흔든다든지 혹은 뭐 공룡이 나타나서 뭔가를 다 쓸어버린다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야망이 있는데 우리 야망대로 다 모든 걸 해치운다든지 어떤 그런 쪽의 얘기는 아니겠다. 그러면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족이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만족이에요. 그럼 스스로 만족은 뭐냐면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래서 여기 보면 상황이 다 다릅니다. 비천, 풍부 반대말이죠. 배부름과 배고픔 반대말이죠. 풍부와 궁핍도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것도 있고 찬 것도 있고 때로는 가뭄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홍수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한여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한겨울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환경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어서도 나는 한결같이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에요. 그래서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유행하는 말인데 그 말하고 바울의 자족은 다르다 얘기죠. 그래서 헬라 철학,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 혹은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자족이란 게 뭔가 그들의 자족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근데 어떤 할 수 없는 일을 딱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가 와? 하늘의 뜻이야. 병이 났어?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렇게 해서 이런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숙명론이고 운명론이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꾸역꾸역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것도 마음의 수양을 많이 하게 되면 수양하는 정도에 따라서 훨씬 더 자족하는 분량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불교식의 혹은 스토아 철학의 헬라 철학의 자족이란 그런 거예요.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운명론을 강화시키고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무관심이죠. 무관심. 더운 거 관심 없어. 추운 거 관심 없어. 배부른 거 관심 없어. 배고픈 거 관심 없어. 그냥 이렇게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 스스로 만족하는 거, 그런 자족인데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바울은 자기가 해왔던 일들이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자예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나는 자족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전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앞으로 선교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 바울은 목회자예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목회자인데 지금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게 뭘 보냅니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편지, 목회 서신을 통해서 목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신학자예요. 로마서 같은 중요한 교리 서신을 썼고요. 또 디모데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편지가 결국에는 신약 성경이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내 모든 생활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신학적인 연구와 그 다음에 또 전도와 또 선교와 목회와 주님을 향한 헌신과 그런 열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록 내가 돈이 떨어졌고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을 좌절하거나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앞으로도 해왔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낼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하고 아들 둘 다 거지인데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다가 구경을 했어요. 구경 중에서 제일 큰 구경이 불구경이요. 볼만하잖아요. 불탈 때. 그래서 아들 거지가 그랬대. 아버지 우리는 불탈 집이 없으니까 좋네요. 불탈 집이 불타더라도 일단 집이 있는 게 좋죠. 근데 그런 거는 자족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족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나는 전도자인데 갇혀있다고 해서 전도를 못하느냐. 아니지. 감옥 안에서도 전도해서 제자들을 육성하고 하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신약성경이 기록되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또 많은 교회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보내면서 큰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해오던 일들을 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감하는데 달려갈 길을 갈 수 있고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다. 아직도 나에게는 그런 힘이 있고 나는 그거 해낼 수 있다. 그게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독자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은 앞에 있는 말을 보면요. 아닌 거예요.
자, 13절 가서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합입니다. 결합, 연합입니다. 우리가 손을 잡으면 이게 연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잡아당기면 또 손은 분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드로 붙여놓으면요, 잘 안 떨어져요. 근데 막 방수를 해놓더라도요, 그 기능이 약하게 되면요, 물이 쭉 들어와가지고요, 또 방수가 터져서 물이 셀 수 있어요.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뭐냐면 생명연합이에요, 생명연합. 그러니까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생명연합. 신비로운 연합. 그래서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붙어 있는데 이거는 포도나무가 살면 가지도 사는 거고 또 죽으면 둘 다 죽는 겁니다. 그 생명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나하고 능력 주시는 자하고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데 생명연합인 거예요. 내게 여기 거고 여기 있는 게 내 거고 그래서 이 둘이 통하고 있는데 분리할래 분리할 수 없는 한 몸 한 통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자, 그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누구냐,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분은 누구냐 할 때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쓰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어렵게 썼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신비로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보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누구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실제적인 경험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맞아. 나는 그걸 경험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했어. 이론적으로 공부만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할 때 이게 짐작이 잘 안 가요. 그런 거 나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겉으로는 멋있는 말인데 속으로는 나는 몰라요. 그렇게 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너희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확실히 알아. 근데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메섹 도상에 가서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갈 때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바울아 그러면 안 돼. 나를 핍박하지 말고 이제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사상의 전향을 하게 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신앙의 전향을 하게 되고 나의 의에서 율법에 의해서 믿음의 의로 전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알아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의 주인공은 나예요. 바울이에요. 이게 분명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났던, 나에게 지금까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분,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주인공을 드러낼 때 그냥 너무나 쉽게 드러내면 재미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들려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정말 알고 보면, 경험해 보면 진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예수님.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주인공이다라고 극도로 높이고 강조하는 생생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뭐냐? 정의를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스쿠골은, 스코트를 낸 사람 스쿠골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선량하고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선량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은 맞아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거라고 하기에는 아니다 얘기죠.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이죠. 자, 그 이상의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 그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이고 선량한 생활을 하는 어떤 그 인간의 모습으로만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이상인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들어가서 그 생명과 능력이 막 역사를 해서
그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묻는 거예요. 나 세례받았네? 그리스도인? 일 수도 있지만 모자란다 얘기죠. 내가 10년 경력의 그리스도인? 그럴 수도 있지만 생명과 능력이 있는 거는 별개 문제죠. 별개 문제죠.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나는 교회에서 뭐 하라면 한대로 해요. 그렇지만 나에게 생명과 능력이 들어있어서 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건 별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 능력을 받아서 내 써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싹이 나고 뭔가 막 열매가 있고 꽃이 있고 하는 그런 생명운동이 내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는 하나님이고 나는 도구라고 해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었어요. 이거 분명히 다윗의 물맷돌이에요. 그런데 진짜 누구 손에 있냐면 이거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은 하나님의 물맷돌인 거예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인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분명히 모세가 든 지팡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라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지팡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가 되는 거고 우리는 통로가 되는 거죠.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이죠. 그 고백.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바울의 자랑인 동시에 예수님 자랑입니다. 그럼 바울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거 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있다 해가지고 나 죽었다고 걱정하지 마라. 바울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마라. 선교비를 보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선교비를 더 많이 보내야 되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돈 때문에 혹은 감옥 때문에 할 거를 못하고 안 할 거를 하고 그런 게 아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감옥에 있든 자유하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선교비를 많이 받든 안 받든 나는 해야 될 일, 내가 받아야 될 사명, 감당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송은요. 많이 불렀는데 언제 이거 정말 기억나게 불렀는가 하면 그런 찬송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저쪽에 그 유치원 지하실에 교회 했을 때요. 그때 교회가 시험 들었어. 어떻게 시험 들었냐. 유치원 나가서 교회를 지어보자. 이 얘기해가지고 시험 들었어. 예.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유치원 지하실에, 유치원에 교실이 있는데요. 유치원 교실이 제 기억에는 작은 교실은 15평, 큰 거는 20평이에요. 우리는 좀 큰 거였어요. 20평인데. 거기 아이들이 정원이 뭐 30명인가 40명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학교 애들 모아놓으니까 20평 교실 안에 얼마가 들어간지 알아요? 100명. 바둑반처럼 해가지고요. 줄 짜게 해서 가로 세로로 해서요. 꽉 다 집어넣으면 애들이 100명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고 예배 시간에 의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시험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원을 갔지. 기도원 가가지고 이 찬송 많이 불렀다고.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죠. 누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납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가, 그 은혜가 있는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다시 일어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왔고 지금 상황에서도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는 희망을 나는 버리지 않고 믿고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나올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지 창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그야말로 이 우주 만물을 손으로 지으시고 그거를 운행하시는데 임의대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그분이세요. 그거 실제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적들을 많이 복음서에 남겼어. 그래서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 남기도 하고 또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로 포도주도 만들어서 먹고 뭐였습니까?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조용케 하고 나중에는 나사로 죽을지 나을 됐는데 나사로도 살려내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서 똑같이 지금 바울의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능력체에 대해서요 보고 경험을 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 갖다 쓰는 거죠.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원을 자꾸만 가져와야지 우리 에너지가 유지가 되고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밥 먹어야 살아.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갈라그러면 전기가 있든지 뭐 휘발유가 있든지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모든 게 작동을 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내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고 감당해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물리적인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성품의 능력이잖아요. 힘만 써도 되는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서 이기실 그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그 많은 것을 조금만 가져다 쓰면 우리도 뭐 한다고요? 자비와 긍휼을 조금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아멘. 네, 장기래 박사 그 책에 얘기해 보니까요.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 그 어느 날 처방전을 줬어. 이제 가서 이제 원무과연에서 이제 처방전 돈 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딱 갔더니 이 처방전에는 뭐야? 약이 없어. 왜 약이 없느냐? 이 사람의 병은 못 먹어서 생긴 영양실조라. 그러니까 더 영양실조 되면 안 되니까 처방이 뭐냐면 먹어야 산다고요. 그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게 없잖아요. 고기 사 먹으려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래 박사가 의사가요 처방할 때 원무과에다 한 거예요. 이 사람 예를 들면 돈 만 원 줘라. 가 사 먹으라고 해요. 그게 처방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의료가 발달되어 있고 뭐 잘 돼 있어요. 보험도 돼 있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병원 가서요 그 병원비를 결제를 안 하면은 치료가 되는가요? 안 되죠. 예, 응급실에 가면은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검사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검사 비용을 내고 다 검사하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돈 없으면 검사가 되나? 안 되잖아요. 수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형편이 어렵고면요. MRI 찍으라고 하면 돈 없어서 집에 갈래요. 근데 오는 사람 봤어요. 응급실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비싼 돈 나 지금 없으니까 나 못해. 그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의료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척박합니까? 예, 그런 중에도요. 정말 이 사람 영양실조니까 병원에서 돈 주라고. 그게 바로 약인 거예요. 먹는 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탁월한 거죠. 보통 사람들이 없는 마음이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장기래 박사 개인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 안에서 생긴 마음이라 보겠죠. 그러니까 그 능력치가 다른 거예요. 가서 그냥 막 사기로 진료해가지고 갖다 막 이렇게 엎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못하고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기 손에 박으면서. 그래서 입원 환자들 나중에 정산해서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돈 못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옛날에는요. 퇴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서 진료할 때 여기 장 박사님 월급에서 공제하고 그 퇴원시켜줬다더라고. 병원비를 못 내는 사람들은. 근데 나중에 보면은 장 박사님은 월급 타갈 게 없는 거야. 그거 이름 달고 돈 대신해서 해주라니까. 그 난리가 나는 거지 병원에서. 그래서 나중에 그랬다잖아요. 창문 열어놓고 야밤에 도망가라고. 직원들은 문 닫아놓고 돈 버는 게 일이고 장 박사님은 문 열어놓고 탈출시키는 게 일이고.
보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내 게 아니다 말이죠. 자가 발전이 아니고 나는 발전이 안 돼. 나에게 생산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가져오는 건데 그 예수님에게서 가져오는 것이 그런 능력이면 능력이고 성품이면 성품이고 사랑이면 사랑이고 자비면 자비고 긍휼이면 긍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많이 갖다 쓰니까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궁핍하고 굉장히 고달프잖아 힘들잖아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주님께서 또한 계속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마음이 있고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있는 거하고 없는 걸 다 구분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주로 없는 걸 많이 계산해요. 나 돈 없어. 나 건강 없어. 나는 부모가 없어. 나는 인기가 없어. 나는 뭐 폐물이 없어. 난 자동차가 없어. 그런 거는 아주 굉장히 빠르더라고. 근데 나에게 있는 게 뭐냐면 있는데도 없다는 거 있죠. 감춰진 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시는 자. 아멘? 세상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신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다고 하는 것은 돈 없다 해서 예수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을 잃었다 해서 예수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자유를 잃었다 해서 예수님 없는 게 아니고 비가 온다 해서 예수님 없는 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다 해서 예수님 없는 게 아니요. 예수님 항상 계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내가 생명에 연합이 돼 있으면 어떻게 생명 연합되어 있는 거를 생명 아니라고 떼서 갖다 버리냐 말이야. 그럴 순 없잖아요. 붙어있는 한 몸이니까. 나에게 없는 건 많지만 나에게 있는 건 예수님.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연합관계에 있는 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계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출발점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고 디딤돌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부여해져야 되겠고 이거를 다시 발견해야 되겠다. 아멘. 우리는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작게는 위로고요. 좀 더 나가면 어떤 용기와 힘과 뭔가 내가 못하는 걸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면요. 너 망해라고 상담한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고 또 뭐 가서 커피 마셔요. 네, 커피 마시면요. 커피 카페인이 우리한테 주는 도움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진짜 힘 좀 나요. 힘 좀 나요. 그래서 그 비싼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커피 한 잔에 4천 원, 5천 원 하면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지금 토마토가요, 굉장히 올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한 달 전에 9,500원, 지금은 19,500원, 두 배로 올랐어. 농사하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는 잘 몰라.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계산만 하니까. 4kg 2만 원. 그럼 1kg당 5천 원. 커피 한 잔은 토마토 1kg. 토마토 1kg면 얼마인지 알아요? 주먹만 하는 건 10개, 12개.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뭐냐면 기분이 좋거나 혹은 각성이 돼가지고 힘이 나거나 어떤 거를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을 찾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요. 너무 어떤 그 최소한의 힘을 찾아서 그거를 잡으려고 보동보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센 건 뭐냐면 술. 술 기운에. 막걸리는 알코올 아닌가요? 막걸리 많이 마셔도 술 취한다니까. 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 일하신 분들 보면. 가정주부들은요. 낮술을 하는데요. 낮에 공원에 앉아가지고요. 단체로 주로 맥주를 마셔. 가정주부의 힘은 맥주에서 나오더라. 현숙원 안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했는데 낮에 가면 수두룩해요. 공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술 힘으로 하고 또 뭐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담배 한 대. 그 다음에 안 되는 분들은 요즘에 굉장히 좋은 취미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그 산행 가는 분들이 그게 많대. 저 북한산 같은 거냐, 서울은요, 진짜 살기 좋은 데입니다. 한강이 있지, 산이 있지. 예? 산과 강을 끼고 살면은 좋은 동네잖아요. 그래가지고 북한산 올라가서요, 야간에 등산하는 사람이 그래 많대. 휴가 내서 낮에 갈 거 없는 거. 올라가는데요,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한 두세 시간 산행하고 오고 그 다음에 또 회사 들어가서 야근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대. 그 사람들은 산이 힘인 거야. 산에 올라가면 힘 빠진다 하잖아. 아니야. 갔다 오면 힘이 더 솟아나. 그렇대요. 그렇게 해보세요. 암벽 등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다니는 길로 가면은 얼마든지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그 힘이 뭐냐 할 때 그래서 안 되면 뭐냐. 음악의 힘. 예, 노래도 엄청나게 힘이 있잖아요. 예, 노래도 엄청나게 힘이 있습니다. 노래 속에 힘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방송도 엄청나게 이게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기도 하고요. 여론을 막 거꾸로 뒤집어 놓기도 하고요. 선동하기도 하고요. 막 퇴폐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막 그 홈쇼핑이나 이런 거 막 방송에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집집마다 그냥 막 카드 그냥 파산나는 거야. 막 긁어가지고 막 선동하는데 힘이 있어. 드라마도 힘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뭔가 탈진하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막 두세 시간 만났는데 힘이 되기도 하고 돌아서고 나면 허전하기도 하고 그러고 발버둥 치고 살고 있어. 그래 대표적인 게 연예인들이잖아요. 오락해가지고 즐겁게 하면은 막 인기가 올라가잖아.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힘 얻었다고요. 내가 볼 때는 나는 힘이 안 되던데.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 힘 있는 거야. 그래서 팬들끼리 막 싸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거기 팬클럽 가입해서 하는 거면 또 안티들이 생겨가지고요. 막 뒤에 가서 막 그 비난하는 거 하고 막 고소고발하고 말해. 나단 법석이에요. 아무튼 간에 크게 보면 힘은 구하는 게 맞는 거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힘을 얻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다윗은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산을 보면요. 그 산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견고하고 그 나무 한 그루를요. 우리가 그 삽으로 파가지고 옮기는 건 못해요. 근데 막 그 산에 천지가 다 나무고요. 그 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비바람에도 견디고. 예? 산에는 수해가 일어난다는데요. 그냥 물이 흐른 거지 수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안 죽어요. 산 자체는. 견고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보면서 그랬거든요. 시인들은, 시편의 시인들은 그랬단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래. 내가 산을 향해 나의 도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의 힘을 얻어와야 되는데 그 힘은 적어도 산을 보면서 저게 나의 힘. 근데 저 산을 지으신 그분이 나의 힘. 이 정도가 돼야지 힘이 나는 겁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술 한잔 먹고 밥 좀 먹고 그 다음에 TV 보고 드라마 보고 그게 끝났어. 이래가지고는요 항상 힘이 모자라는 거예요. 힘이 모자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뭐냐면 더더군다나 하나님 나의 힘이잖아요. 힘 떨어지면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으란 말이에요. 아멘? 이 비가 쏟아지는 날에 교회를 왜 오느냐? 하나님 기뻐하세요. 비 온다고 해서 예배를 안 오면 하나님께서 좀 그렇겠죠. 비가 오거나 말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럼 왜 비 속에 하나님께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하나님이 한다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여세 동안 한 것 중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건 소꿉장난이니까 소꿉장난이라고요. 우리가 한 거는 부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비 오니까 막 다 쓸려내리기도 하고 코로나 오니까 다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에 대한 대우를 그거 해도 되겠어요? 커피 한잔 마셔도 4천 원을 결제해야 된다니까요. 공짜로 커피 안 주잖아요. 그런데 무한한 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질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낮에는 해와 같이 밤에는 달과 같이 변함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정하게 양식을 주시고 이 하나님 생각하면 힘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는 거죠. 아멘? 교회 왔다 가니까 힘 빠지더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힘 빠지더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의 묵상에 관한 힘을 얻었는데 어떻게 내가 힘 빠질 수 있어요? 아, 드라마는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재미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되면 막 응원하는 대로 되면 내 편인데 그 편인데 내가 안 되는 건 속상하니까 드라마 빨리 끝내라고. 아, 이건 다 장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고백이 진짜냐 그거죠. 하나님 나의 힘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라 할 때 맹목적인 하나님이고 나는 도무지 모르는 하나님이고 나에게는 관계도 없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갖다 대면 죽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해봤고 내가 신비롭게 체험해본 그분.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신라하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랬더니 손에 묶은 것이 풀어지게 되고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빌립보 있을 때 그런 체험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쓰게 됐잖아요. 바울에게 고질병이 있었어요. 사탄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악질적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통증이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없애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있는 게 좋아. 그랬더니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지게 되고 네가 더 겸손해지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감옥에 오게 된 이유도 핍박과 무거운 자 무거워. 죄가 없는데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오는 방식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심이었습니다. 그거를 바울은 크게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떨어지면 예수님께 가서 받아서 능력 채우고 내가 병들면은 갖다가 능력을 채우는데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고쳐주지 않더라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내가 성교배가 오면은 성교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성교배가 안 오면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돈 벌기 위해서 밥 사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배고파도 하고 배가 불러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환영해도 하고 사람들이 핍박해서 감옥에 넣더라도 하고 심지어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졌어. 파선해가지고 보름 동안에 표류했잖아요. 지중해에서. 그랬더니 와보니까 멜리데섬에 상륙을 한 거예요. 원래 올라가는 시간보다 더 빨리 와버렸어. 태풍이 휩쓸려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의 삶 속에서는 나와 예수님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풍랑이 나서 배가 뒤집어져도 그렇고 아파도 그렇고 감옥에 가도 그렇고 돈이 떠져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내가 꾸려나가면서 그 능력을 체험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자랑인 거죠. 우리가 보면은 돈 떨어지고 몸 아프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회사에서도 어렵고 그래서 전부 다 불리한 조건들이 첩첩이 쌓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변함없이 계시면서 나에게 변함없이 능력 주시고 앞으로도 능력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와 예수님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천국가는 그날까지 묶여있는 한 몸이고 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라. 그러니까 교회는 능력 집단이에요. 지난 2주 동안에 교회는 뭐라고요? 소망 집단이라 했어요. 세상의 소망은 시간 지나면 다 소멸되고 변질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 소망 속에 사는 사람이요. 절대적으로 한숨 짓거나 포기해가지고 뒤돌아서고 기운 빠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가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오늘 현실에 있어서 능력 집단이에요. 세상은 몰라.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하게 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져. 눈이 어두우면 앞이 안 보이게 되고 힘이 없으면 주저앉아서 걷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걷고 눈을 뜨게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나의 사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당해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온갖 사건들이 많아. 그러다가 뭐 지하차도 가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고 지금은 뭐 산사태 때 메모리 사건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의약부에서는 뭐 수초? 인공섬 건지러 갔다가 또 떠내려가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뭐 말로 못해요. 저는 그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뉴스로만 들어서. 그래서 실감은 잘 안 나거든요. 뭔가 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껴지지만 근데 며칠 전에요. 비가 계속해서 왔잖아요. 이번 주도 계속 비예요. 근데 비가 왔는데 이제 저녁 먹으러 집에 딱 가려니까 날이 되게 맑았어.
좀 막 해도 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산을 그래 들고 가야죠. 왜냐하면 일기예보를 믿어야 되잖아요. 내 눈으로 보면 하늘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산을, 왜냐하면 올 때도 또 우산을 가져와야 되니까. 들고 갔는데 일산역까지 갔는데 비가 안 왔어. 기분 좋게 갔더니. 근데 갑자기 비가 올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우산 안 쓰고 가다 보니까는 저쪽에 저 덕양구 쪽이나 서울 쪽에 하늘이 새카매요. 그래서 저 동네는 비가 오겠다 이 생각을 하고 여기는 비도 안 오지? 좋아라. 그걸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막 이렇게 반나절이나 한 시간 후에 이제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 먼 데에 있는 먹구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갑자기 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려고 하는데 그냥 폭풍우에 휩쓸렸어. 바람이 세게 불더라고. 바람이 안 불었는데 바람이 콱 불었는데요. 하여튼간에 바람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런 바람이 막 오더라고. 그러더니 비가 쏟아지는데요. 진짜 막 주먹만한 비. 그 우산 써도 소용도 없고 여름이니까 이제 반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운동하니까 운동화 신고. 근데 막 밑에까지 옷이 다 젖어. 아래 위로 다 젖어. 그러니까 비가 막 이게 360도 거꾸로 들어오는 것 같아. 우산도 소용없어. 그래서 피하긴 피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저기 일산역에 그 지하 통로까지 가서 비를 피해야 되겠는데 숨을 데가 없잖아요. 우산이고 뭐고 소용이 없으니까. 갑자기 쏟아지는데 이렇게 쏟아지는 게 아니라 뭔가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오는 듯한 비가 아니라 이게 뭐죠? 막 물이 오는 듯한 막 이런 게 막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한 100m 정도로 가는데 옷 다 젖고 신발 다 젖었어. 겨우 살았어. 거짓말 좀 못하자면. 그래서 도대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도 거기서 기다리고 서 있었죠. 한 5분 서 있으니까요. 또 비가 가늘어지더라고. 근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비인데 아, 왜 나 있는 대로 지나가는지 몰라. 옆으로 지나가지. 쫙 무슨 폭격하듯이 말이에요. 푹 하고 지나가는데 정말 싸납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경험하면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한 시간에 막 이렇게 막 100mm씩 쏟아지는 그런 비는 정말 무서워. 그거를 안 맞아본 사람은 모르고요. 실제로 그 물살에 떠내려갈 때 보면요. 왜 멀쩡한 차가 떠내려가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시간이, 순간이 되면요. 판단 잘 안 서요. 그래서 좀 가끔 말까 하는 순간에 그냥 뒤집어져서 그냥 쓸려 내려가거든요. 왜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뭐 하다고요? 실제하다. 아멘? 우리의 삶의 경험은 실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극적인 경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돈 떨어졌어. 은행에서도 신용불량이래. 아, 나 끝났어. 안 그럴 수도 있어. 과부의 집에는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냥 솟아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시네까지 숨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고기까지 배달했다니까. 까마귀가 원래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아니면은 좀 가난하더라도 견디는 거예요. 또 때가 되면 해가 나겠죠. 비가 그치고.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도 살려냈는데 고치시겠지. 만약에 못 고치면 바울처럼 너의 질병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더 많이 줄까 하시겠지. 아니면 천국 가겠죠. 우리의 생명을 다하면 우리는 갈 거 아니에요. 가는데 땅속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데리고 가니까 그러하겠죠.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활동을 해야 될 때예요. 고양시에 코로나 생겨가지고요. 교회에서 생겨가지고 뭐라 했어. 과연 우리는 마스크 쓰고 거리 2m 두고 손 안 잡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 거 해.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겠죠. 물속에 떠내려갈 건지 아니면 건져낼 건지는 내 힘으로는 못하잖아요. 건져내시는 분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능력이 생기든지 내 마음이 생기든지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귀가 그치든지 코로나가 없어지든지 안 없어지면 치료하게 나오든지 우리의 영역을 떠난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교회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넉넉히 앉아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 없어요. 재난이 일어나면요. 아이고 안 됐네요. 정치인들에 가서 인사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요. 뭐 재난기금 준다고 끝나는 거예요. 우린 뭡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비 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노아의 홍수처럼 비가 많이 오면요. 방주 속에 들어가면 되고 비 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의 실체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그거를 바라봐야 되겠죠. 아멘. 나에게 없는 것도 많지만 나에게 있는 것. 예수께서 주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있던 돈이 궁핍하던 사람들이 나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있으니까 니들 걱정 말라고 바울이 편지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그 능력 받아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는 사명을 안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